지는 꽃도 아름답다. 우리 존재가 권력을 뺏기고 역할을 뺏기고 사랑도 뺏기고 이렇게 뺏기다가 맨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목숨도 뺏겨서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되는데 이렇게 내가 사라질 때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마지막에 버려질 때도 아름답다는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림이에요. 예를 들어 아버지들은 퇴직할 때 힘이 빠지잖아. 그치? 그때 지는 꽃이지. 엄마들은 자식 다 보내고 이제 여자로는 다 죽어죽어 늙어서 거울 보면 아 이제 난 여자로 가치가 없어 이럴 때 지는 꽃이고, 그쵸? 회사 사장은 회사가 망했을 때나 퇴임할 때 뭐 이럴 때 지는 꽃으로 느껴요. 자기 역할이 사라질 때 그럴 때 되게 아프지만 사실 그걸 순순히 지는 꽃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아름다워요.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? 그래서 한번 그 지는 꽃의 아름다움을 내가 무능해지고 쓸모없어지고 열등해질 때 그걸 담담히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돼요. 받아들여서 현자가 돼서 가르침도 피고 우리 옆에 사람한테 덕을 베풀고 사랑도 주라고 그린 그림이에요. 지는 꽃도 아름답다입니다.